요셉에게 주신 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아멘. 요셉은 야곱이 사랑하는 라헬이 낳은 아들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해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을 받습니다. 꿈꾸는 자 요셉은 자신이 귀하게 되는 꿈을 말함으로 형들의 미움을 더욱 받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이 요셉을 노예로 사 그의 집을 섬기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함을 보고 보디발이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이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요셉을 위하여 애굽사람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요셉은 매번 거절하니 그를 누명씌워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이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게 합니다. 그 후에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고 두 사람이 꿈을 꾸어 요셉이 꿈을 해석하는데 그 해석대로 이루어져 술 맡은 간원장은 복직되고 떡 굽는 간원장은 죽습니다. 요셉은 복직되는 술 맡은 간원장에게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만 2년이 지나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사람이 없어 번민하니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해내고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되어 요셉이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노예 제수의 신분으로 총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을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섭리하셔서 애굽인 파라오가 아닌 이스라엘과 같은 셈족인 힉소스 민족이 애굽을 통치하게 하셨기 때문에 노예 신분이었던 요셉이 총리로서 신분 상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왕자같이 살다가 13년의 세월을 노예와 제수로 살아야 했던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또 자기를 판 형들에 대한 미움, 원망의 마음, 한없이 추락해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는 밑바닥 생활을 했던 13년의 세월, 요셉은 어떻게 그 긴 세월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는 자는 좌절과 절망은 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요셉은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기도는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고 죄를 거절하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해줍니다. 세 번째, 요셉은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인내도 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밑바닥에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시며 형통하게 하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오랜 세월 참고 기다렸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마침내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흉년의 때를 대비해 요셉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하셔서 모든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13년의 세월 동안 노예와 제수로서 죽은 자로 살다가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에서 우리의 죄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고난의 길 가셨기에 부활하여 영광의 자리에 계신 것처럼 요셉도 고난의 길을 갔기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꿈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형통의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오랜 기다림의 끝에 총리가 된 요셉과 같이 지금 고난 가운데 힘들어도 주님이 주신 꿈이 있기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꿈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 주신 꿈 꾸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쁨과 감사로 살아 하나님의 시간에 모든 꿈이 아름답게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꽃 심령주 인생아 인생아
고난이 힘들다고 울지 마라. 인생아, 인생아, 삶이 고달프다고 포기하지 마라. 고난은 나를 변화시키는 과정, 잡초였던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나는 고난 속에 피어나는 꽃.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